자, 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까? 저희가 질문하면 되나요? 아, 그래도 돼요. 아니, 그냥 이럴 때는 질문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하는 게 더 얘기하는 아니, 때가 맞아요. 제일 그 궁금 많이 하실 것 같은 게 지금 시장판이 되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Like a chaos, right? 근데 슬픈 현실을 저도 지금 느끼고 있는데 있으면서 비트코인 관련돼서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세금이 2X 관련해서 이제 조금 여러 가지 기사를 읽고 있는데 기사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어떤 기사를 뭐 읽고 이렇게 저도 평소에는 좀 정확하게 좀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세그웨이 2X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쉽게 풀어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게 멀티플 한 다수의 이익 관계가 있고 이 그런 관계에 따른 이제 구성 요소 이런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지금 어떠한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목표를 지금 추진하고 이러한 BIP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반대를 하고 이런 거를 좀 더 이렇게 다들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앞으로 뭐가 일어날 수 있는지 앞으로 시나리오랑 왜 이렇게 형성이 됐는지 이렇게 보면 간단하고 좀 명료하게 비트코인, 아니 블록체인 설명하면서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제일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은 그 bitcoinsol.org입니다 그분이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을 하시지 지금 샤셔야 돼요. 그분이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는데 궁금한 거는 너희들 지금 암호화폐 뭐 들고 있는데 각각? 저는 리플이랑 이더리움 가지고 있어요. 저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성지 근데 라코 가지고 못 버텼나? 아 옛날에 나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네가 라코 되게 밀고 있었잖아. 라코를 굉장히 밀고 있었죠. 뭔가 트렌드를 뭐지 이끌어 나간다 이러면서 밀고 있었는데 근데 그 프레셔 이기지 못했어요. 인내를 아직 제가 인내심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때 이더리움이 너무 탐스럽게 보여서 갈아탔습니다. 갈아타고 피 많이 보셨나요? 근데 덜 봤어요, 좀. 아, 진짜? 그때 라코가 많이 떨어지고 이더리움 많이 올랐어가지고, 그 시기에는. 그게 한, 선배 한 두 달 전, 형 한 두 달 전 되지 않나요? 한 두 달 전 된 것 같은데. 두 달 전이면 피 많이 왔을 것 같은데. 반토막 나지 않았나?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그쵸. 근데 아시잖아요, 저는. 엉덩이가 별로 무겁지 않아서 계속 가지고 있지 않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뭔가 떨어질 것 같다, 팔고. 코인 개수 늘리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죠. 저도 성지 믿고 따라가다가. 피 많이 맞죠, 저. 그래가지고 그냥 장기 투자 안 보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 장기 투자. 혹시 이거는 이제 책 소개 약간 비슷한 건데 장기 투자에 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이 책을 보십시오. The Investment Answer 강추. 그 책 진짜 강추. 이거 온라인으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짧게 장기 투자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지 지금까지 내가 읽어본 책 중에서 제일 좋은 책인. 번역본 있나요? 번역본은 없습니다. 85쪽짜리. 예. 한 번에 앉아서 읽으면 돼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런데 왜 어떤 거를 접하기에 어떤 정보를, 왜냐면 니네도 다 영어 하잖아. 영어 하는데, 그렇죠. 어떤 정보를 접하길래 혼란스러운 건데? 일단, 그 시장 자체를 봤을 때, 사람들이 가상화폐라고 했을 때, 저희도 맨 처음에 느꼈을 때, 처음으로 든 딱 생각이 비트코인. 난 가상화폐라고 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머릿속에 대두가 돼 있어가지고 가상화폐 시장을 이끈다고 생각하고 리딩하는 코인인 건 맞으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8월 1일 날 이런 말들이 많이 돌면서 사람들이 뭐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특히나 저도 8월 1일 전에는 좀 스테이 아웃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혼란스럽죠. 왜냐면은 그게 진짜로 반영이 돼가지고 한 지난주 일요일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지난주 일요일날 이더리움 가격이 13만원이었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180만원까지 쳤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올랐잖아요. 바로 몇 시간 만에 회복을 하고 20몇만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또 떨어져가지고 지금 양상은 오르는지 내리는지 이게 되게 그 프라이스 애널리시스 이런 거를 외국 거를 많이 보면은 오른다고 했다가 그 다음날 되면은 내리는 트렌드라고 바뀌었다 그러고 5분마다 트렌드가 바뀌는 이런 양상으로 가니까 진짜로 8월 1일 저기 전까지 사람들이 너무 불안한 게 아닌가. 조금만 올라도 오른다 싶어서 사고 조금만 내려도 이거 진짜 또 폭락인가 싶어서 다 팔고 이런 양상들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트레이딩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는 뭐 나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금 양상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나는 믿거든. 맞아요. 외국 의견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걔네는 기술적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들은 기사를 써내는 거잖아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이건 기술 테크니컬 말고 펀더멘털에 집중을 좀 더 하면 뭐 누구는 어제 그런 말 하더라고. 이거 딱 비트코인 지갑에 넣어두고 난 뒤에 그 겨울잠 자고 일어나면 된다고. 그럼 부자 돼 있을 거라고. 근데 지금 말하는 게 근데 비트코인 지갑에 넣어놨는데 코인이 두 개로 또 쪼개지면 어떡해요? 막 이런 사람들도 막 있으니까. 그래서 세그위트가 뭔지 이런 거를 좀 알면은 좀 마음에 안정이 오지 않을까. 지난번에는 좀 그래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겨울잠 자고 일어난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으면 좋은 거긴 한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내가 뭐 깨닫고 이렇게 그런 가격차를 얻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얻어가는 거다 보니까 또 뭐 저희가 그렇게 계속 자고 있을 수도 없고 공연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계속 뉴스는 뜨고 지금 뭐 이렇게 돌아간다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헷갈리는 거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는데 뭐 BIP91이나 아니면 빅데굿이나 아니면은 뭐지 UASF나 이렇게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좀 조각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연관이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뭐 BIP91의 기사 나오면은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근데 이 큰 픽처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게 좀 퍼즐이 잘 안 맞는다고 해야 하나요? 지난주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쇼나 아니면 지난주에 이거 대해서 다뤘던 거 다 봤나? 지난주 라운지. 지난주에는 야근을 아니 못 봤다고 하면 되지 뭐 야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난주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거든. 하긴 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지난주에 대해서 나도 의견이 약간은 바뀐 게 있기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시그널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시그널링은 뭐냐면 비트코인 블록이 있을 때 블록의 이제 첫 번째 비트랑 네 번째 비트 이게 이제 뭐 빕9인가? 참고로 비트코인의 빕 번호 매기는 거 있잖아. 그거는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거든. 그래서 순서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100, 140, 150까지 가 있잖아. 150, 151까지. 근데 이 150 한계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사이에 띄엄띄엄 있다. 띄엄띄엄. 유치한 그 인터벌을 가지고 뭐 아무도 어떤 식으로 순서 이 숫자를 매기는지 잘 모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블록 관련해서 시그널 이게 이제 비트코인 투표의 역사가 있어. 이거 포크를 할 때 어떻게 투표를 해왔는지.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그냥 약간 역사 얘기를 해줄게. 왜 이렇게 혼란이 있는가. 그러니까 처음 초창기 때 사토시가 이제 클라이언트를 내고 난 뒤에는 내가 알기로는 얘가 1메가바이트로 결정을 하게 된 계기 중에서 하나가 디도스 공격 때문이라고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1메가바이트보다 더 커봤는데 이게 영구적인 디도스 공격에 계속 걸리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 어느 시점에. 나도 이거 누구한테 전해들은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토시가 1메가바이트 이하면 이게 서로 이제 1메가바이트 디도스 공격을 받으면 채굴자들이 이제 혼란에 빠질 거 아닌가, 맞지? 혼란에 빠지는데 이제 10분 안에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 해결을 해야지만 또다시 다음 이제 채굴을 하고 좀 더 많은 채굴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1메가바이트보다 한 뭐 2메가, 3메가, 4메가가 됐다면 그 당시 기술로는 먼저 공격을 한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게 됐거든. 그래서 얘가 1메가바이트로 하드포크를 그 당시 했어. 했는데 이거는 누구에게 알려주고 뭐 네트워크에서 합의 보고 이런 거 없었어. 그냥 사토시가 그냥 소프트웨어 내고 끝.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고 그 당시에는 이거의 가격도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그닥 중요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된 게 뭐냐면 이제 UASF 스타일 포크거든. 그러니까 특정 날짜, 특정 시간이나 특정 블록을 기점으로 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포크하지 않은 블록들은 체인에 추가되지 않는다 라고 그냥 정해놓은 소프트웨어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거 받아 설치하고 합의가 있던지 없던지 네트워크 합의가 있던지 없던지 그냥 다 알아서 스스로 하도록 이제 가만히 두는 게 두 번째 옵션이었거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네트워크가 너무나도 불안정해져.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사토시와 그 사이퍼펑크들 포럼 안에서만 이게 모든 것이 운영이 됐기 때문에 사토시가 뭐 포럼에서 우리 다음번에 하드포크 할 겁니다 올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냥 다운을 받아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사토시가 비트코인 탁 포럼에서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채굴자가 그거를 보진 않을 거잖아. 그래서 자기들이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싶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때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할 때 주기를 주면서 업그레이드를 하자고 했어. 그러니까
어제 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게 저희 업그레이드 할까요 안 할까요 해놓고 여기에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그레이드 결정합시다에 대해서 주기가 있고 이 업그레이드 결정합시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업그레이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기가 나눠져 그래서 첫 번째가 시그널링이고 그러니까 시그널링은 뭐냐면 우리 무슨 업그레이드 할까요 투표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락인 락인은 이 업그레이드 맞나요 이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 설치 시작했어요 이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이제 시그널링이 뭐냐면 시그널링은 각 블록에서 1비트랑 4비트를 사용을 해서 원래는 시그널링이 1비트만 사용을 했거든 근데 너희도 알듯이 비트라는 게 이제 뭐 코딩하면 알겠지만 비트라는 게 선택권이 그렇게 없잖아 1비트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1비트의 뭐 순서를 바꿔봤자 몇 개가 바뀌겠어 몇 개 안 바뀌잖아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1비트부터 4비트까지를 다 사용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확장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확장을 해서 뭐 지금은 내가 들은 바로는 뭐 29가지 옵션을 놓고 동시에 투표를 할 수 있어. 왜냐면 그 4비트까지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바이트는 우리가 사용을 못해. 왜냐면 그거는 프로토콜상에서 다른 거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오늘 좀 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비트하고 4비트에서 거기서 이제 세그윗에 관한 모든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 네. 네. 문제는 뭐냐면 이 투표하는 거랑 얘네가 실제로 돌리는 클라이언트랑은 전혀 무관할 수 있어 그게 가장 큰 혼란이야 다시 설명을 하자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익명성을 보장하잖아 네. 그래서 블락을 누군가가 채굴을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 이 블락은 엔트풀 겁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엔트풀이 그 블락 제일 앞부분에 이거는 엔트풀에서 채굴을 했습니다라고 자기들이 써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원래는 그런 게 전혀 안 써져 있어 안 써져 있기 때문에 이 블럭이 누구가 채굴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 비트코인 원래 특성상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암묵적인 합의를 본 거지. 그래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채굴기를 돌릴 때 우리가 모르는 게 이 사람들이 비트 1하고 비트 4에는 예를 들어볼게. 내가 그 비트코인 얼리미티드 클라이언트를 돌리면서 비트 1하고 비트 4로 세그윗을 지지한다고 말을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해 지금 모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 BIP91은 뭐였냐면 BIP91과 BIP148은 뭐냐면 세그윗을 시그널하지 않는 모든 블록들을 우리는 거부하겠다가 BIP91과 148의 내용이었어 오케이 이거는 시그널 하는 거에 관련된 내용이지 이 블록이 세그윗 블록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아니야.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세그윗은 이제 비프라는 게 그런 맥락으로 이제 가는 건지 알겠는데 이번에 코인원에서도 오늘 올라왔고 뭐야 빗썸에서도 25일 날 공지된 게 BTC라는 코인이 새로 나와서 1대1로 준다고 하잖아. 새롭게 이제 뭐 사람들 양분화했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새로운 그냥 뭐 코인으로 ICO 했다는 뭐 그런 사람도 같은데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나눠지는 알고 싶어서 영훈 선배 오셨네요. 아 영훈이었어. 잠깐만 영훈이가 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을 좀 할게요. 블록 사이즈가 커졌을 때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갖춘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블록 사이즈가 컸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안정성이라는 게 기준이 약간 다르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의 안정성이나 보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 누구든지 채굴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안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말했을 때 이 채굴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이죠. 전문적으로 채굴을 하는 사람들이 소수인 것을 보고 우리가 안정성을 논할 것인가? 아니면 채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절대적으로 많은 것을 보고 우리가 안정성을 논할 것인가? 그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한 번도 비트코인에서는 하드포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어떻게 뭐 돌려보기 전까지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잠깐 지금 질문 답하고 있거든. 라이트코인이 유망하지 않을까요? 세그윗 이후에는 비트코인과 호환된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엘렌팍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세그윗 이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 코인이 유망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무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물고 무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SEC 채널님께서 SEC 리포트 때문에 ICO한 모든 화폐들이 거래소에 상폐당한다는 이야기는요, 저희 찌라시를 보면 확인하실 수 있고, 모든 화폐는 아닙니다. 왜 세그윗 2X를 반대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 자, 이것도, 그러니까 세그윗 2X는 정치적 솔루션이지, 그거는 기술적 솔루션이 아니고요. 세그윗 2X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비트코인계에서 세력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는 스몰 블록커즈라고 해서 이제 작은 블록을 선호하는, 1메가바이트 블록을 선호하는 비트코인 코어 팀. 그러니까 블록스트림 팀. 그리고 아담 백, 뭐 그레고리 맥스웰, 피터 톳 그분들하고 UASF 진영이 여기 있고요. 반대쪽에는 빅블락커들 있어요. 빅블락커들은 세그윗은 신경을 덜 써요. 세그윗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포크를 통해서 용량을 늘리자라고 생각하는 빅블락커들이 있고, 세그윗 2X는 이 사이에 있어요. 이 사이에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자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중간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적고, 가장 큰 문제는 합의를 이루어냈지만 이 중간에 있는 이제 세그윗 2X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BTC 원팀이나 세그윗 2X 소프트웨어를,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었습니다. 그 주쿠님께서 11월 달에 블럭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 하드포크를 감행할 때 비트코인이 쪼개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비트코인이 쪼개질 가능성은 상당히, 뭐 그러니까 쪼개진다는 게, 이거는 영어는 어떻게 생각해? 11월 달에 하드포크를 감행할 때 비트코인이 쪼개질 것 같아? 11월 달에? 블록체인 2메가바이트? 2메가바이트. 저는 개인적으로 2메가바이트는 너무 첨예하게 갈리는 거라서. 그러니까 세그윗 부분은 채굴자나 개발자나 둘 다 동의하는 거고, 기술적으로도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는 가장 많이 크게 갈리는 게 이제는 블록사이즈 증가죠. 블록사이즈 증가하면 개발자들은 블록이 크기가 증가하면 네트워크에 병목 현상도 생기고, 전파속도가 느리고, 중국에 집중화가 심해질 거다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중국 측은 괜찮다. 세그윗 해봤자 용량 1.7배밖에 안 늘어. 올해가 지금 3개 처리, 3.5개 처리되는데 세그윗 해봤자 한 5개에서 6개 정도 필요하죠. 멸시적인 거다. 그래서 2메가바이트를 올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서 너무 완전히 달라서. 가장 이상적인 게 세그윗 2X를 해서 세그윗도 하고 블록 사이즈 늘리면 거래량은 얼만큼 늘어나? 거래량은 그러면 세그윗 때문에 1.7배가 늘어나고 블록 사이즈가 2배가 되니까 이제는 이번에 또 2배 해줘야죠. 그러니까 3.4배 정도. 이렇게 해도 막 이더리움이 초당 한 30개 정도. 이더리움이 실제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친구 중에 뭐 알비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애들이 있는데, 이더리움이 너무 불안정해요. 진짜 막 10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너네가 지갑. 수수료를 얼마나 설정하냐. 수수료를 높게 설정하면 거래가 빨리 처리가 돼. 수수료를 낮게 처리를 하면 거래가 높게 처리. 그러니까 우리 거래소에서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래소 자체가, 그러니까 거래소 자기네들 정책이 있을 거란 말이야.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비썸 같은 데는 자기 거래소 밖에 밖으로 나가는 거래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엄청 낮게 잡아. 아, 그쵸. 예. 그래서 잘 안 나가죠. 그런 자기네들 돈 아끼려고. 아니 근데 이제 늦는 것도 늦는 건데, 이더리움이 불안정해서 어떤 경우에는 10분 안에 들어오고 어떤 경우에는 뭐 12시간 걸리고 이렇게 너무 점핑이 큰 거야. 근데 비트코인 실제로 ICO 할 때 들어간 거 아니야? 아, 진짜 진짜 실제로.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더라고. 그럼요. 그래서 뭐 일단 블록 사이즈로 다시 돌아오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블록 사이즈 때문에 하드리프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봐야죠. 그리고 블록 사이즈 키우는 거 자체가 이제 또 테스트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블록을 늘렸을 때 얼마나 생기는지, 레이턴시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모드가 한 7,600개잖아 7,300개 정도 비트코인들이니까 플로드 블록체인 다 돌리는지. 근데 이제는 2배로 올리게 되면 걔네들이 얼마나 줄어들, 약간 그러니까 2메가바이트 반대하는 입장은 모드 수가 엄청 감소할 뿐만 왜냐면 하는 데 있어서 블록이 커지니까 저장 공간도 많아지고 인터넷 사용도 2배가 될 거니까 그럴 거다, 줄어들 거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2메가바이트가 그렇게 큰 거라는 생각은 아, 근데 그럼 아까 얘기를 계속하자면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그러니까 11월이 포크 시기가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8월에 가장 8월 1일이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그 비트1이나 비트4 같은 경우를 시그널링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클라이언트를 돌리고 있을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의도치 않은 하드포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비트코인 캐시 그냥 가서 거기다 채굴다 물건 해버리면 캐시 생기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네들? 근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달라버린다는 게? 네,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시그널링을 하는 거랑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거랑 예를 들면 나는 박근혜를 뽑을 거야 말은 이렇게 해놓고 문제는 뽑을 수 있다. 아, 박근혜는 문제는 아니구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채널을 뽑겠다 이러면서 트럼프를 뽑는 거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 제 목소리가 무게지나요? 지금 피곤해가지고 좀 가까이로 되니까. 뒤통수를 친다고 누구 뒤통수를 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이제는 자기가 시그널 한 거랑 다른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사실 뒤통수를 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정당한 이유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지아는 코어 팀의 소프트웨어를 돌리면서 세그윗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코어 팀은 다른 소프트웨어를 절대로 돌리지 않을 것이고 이런 아니면 빅블락커드 같은 경우는 세그윗 소프트웨어는 2X든지 아니면 세그윗이든지 그거를 거기에 찬성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세 갈래로 나눠지네요. 아, 진짜 봐봐. 마이너들 입장에서는 빅블락을 하는 게 좋은 게 왜 그러냐면 그냥 내가 채굴자라면 당연히 빅블락을 지지를 하는 게 채굴자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블락을 채굴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 블락에 들어가는 거래를 다 내가 마음대로 구조 선택을 해서 넣을 수가 있어. 선택하는 거래를. 이 블락에 어떤 게 들어갈지. 내가 너 거래를 떼고 싶어. 내가 채굴한 블락을 떼버릴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수수료가 단지 2배가 되잖아.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40년까지 이제 점진적으로 보상이 이렇게, 채굴 보상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수수료가 마이너들의 보상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채굴자 입장에서 당연히 부담이 커져야지. 왜냐면 채굴 부담 지금이 12.5%니까 3년 뒤에는 반대고 4년마다 계속 반감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빅블락은 언젠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나도 거기에 되게 동의한다. 형 채굴자라고 하는 거? 채굴을 했었죠. 지금도 채굴을 하고 있어요. 채굴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채굴자들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게 왜냐면 존중이라기보다는 채굴자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채굴자가 없으면 비트코인은 돌아가질 않기 때문에 작업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까? 지금 대화에 도움이 약간 되기 위해서 그 각각 빅블록, 스모블록, 그리고 빅블록이 되면 장단점이 무엇이고 스모블록 쪽으로 가면 장단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일단 빅블록이 됐을 때 장단점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빅블록이 됐을 때 장단점? 약간 뭐든지. 그래서 빅블록이 되면 일단은 그냥 엄청 심플한 솔루션이지. 가장 단순하게 그냥 거래가 2배 이상 2배를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빨라지고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 엄청 간단한 솔루션이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솔루션이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늘어가. 그렇게 되면 간단하다는 거? 이게 좀 많은 내용을 더 넣을 수가 있으니까. 아, 또 이것에 대해서 꼭 말하고 싶은 게 세그윗을 저희가 한다고 해서 바로 속도가 막 엄청 빨라지고 이러진 않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세그윗을 한다고 하면 세그윗 트랜잭션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래 트랜잭션의 종류가 또 하나 더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보냈을 때만 저희가 속도가 빠른 거를 볼 수 있고 세그윗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막 멀티시그 이런 게 지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정말로 많은 뭐 서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용량도 많이 잡아먹고 그런데 그런 것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막 세그윗이 막 속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막 그러진 않는다는 거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빅블럭은 오히려 지금같이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인 거래들을 계속 올려도 이제 그 캐파가 크다 보니까 이게 잘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아, 나는 그 말도 들었는데 영훈이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이랑 capacity의 차이, 용량의 차이. 아, 어려운 문제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그윗 같은 경우는 확장성을 늘리는 거지만 용량과 지금 2메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capacity를, 그러니까 용량을 늘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다르다는 거야. 개념적으로 그냥 다르다는 거. 확장성 문제가 아니라 하나는 용량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는 캐파시티에 대해서 얘기하고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 얘기하고. 스케일러빌리티가 좀 더 큰 개념 아니야? 그러니까 캐파시티를 늘리면 당연히 스케일러빌리티도 좋아지는 거잖아. 근데 스케일러빌리티는
캐파시티 늘리는 것 빼고도 이제는 블록체인 스케일링 솔루션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잖아. 그런 거 아닌가? 맞아.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그럼 단점을 한번 얘기해볼까? 빅블록의 단점? 빅블록은 단점들은 이제 네트워크 전파 속도가 길어지고 플로드를 돌리는데 필요한 자원이 훨씬 더 두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플로드가 되기 위한 조건이 빡세지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플로드 숫자가 감소를 하게 되겠고 좀 더 집중화가 된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고 네트워크 전파 속도가 느리게 되면 이제는 중국 내부에서 네트워크 속도가 자기네들 빠른 중국 내부에서 이제는 거래 블록의 전파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채굴된 것들에 대한 거를 다른 중국 밖에 있는 것들은 더 천천히 더 늦게 듣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올판 블록이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중국에 있는 중앙 집중된 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해질 수가 있겠죠. 근데 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일단은 이제 채굴자들이 가장 이렇게 밀집해 있는 국가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 퍼센테지가 일단은 90% 정도 90%까지는 안 되나? 80%, 꽤 많아. 중국이 워낙 싸가지고 정도는. 근데 요즘에 딴 데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중국이 거의 많이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이메가를 올리면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 이메가를 올리는 그 순간에 전 세계에서 그냥 뭐 취미로 채굴하고 계시던 분들은 다 나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중국 아식스에 따라갈 수가 없고 중국 같은 경우는 채굴장 전체를 다 업그레이드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메가바이트로 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야. 어차피 A6라든지 그러니까 연산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레버스는 영향. 근데 또 그것도 있잖아. 중국에서 방화벽을 쳐놨잖아. 근데 이 방화벽을 뚫기 위해서는 패킷 사이즈가 특정 사이즈 이하여야 되는데 2메가바이트 그런 논리들이 엄청 많은데 솔직히 트위터도 보면 진짜 막 싸워 개발자들이랑 채굴자들이랑. 근데 솔직히 막 정확한 그 약간 정보에 근거한 거는 별로 없고 그냥 아르기먼트가 뭐냐면 약간 그냥 별로 둘 다 없어. 약간 코어 개발자다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냥 2메가바이트 되면 센츄리제이션이 커진다. 그냥 약간 그 수치가 좀 명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센츄리제이션이 얼마나 커진다. 약간 그 시뮬레이션 된 결과라고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부족하고 그냥 약간 무조건 중앙 집권화가 힘들어지고 막. 그러니까 약간 순발 리서치가 없이 그냥 아르기먼트만 먼저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중국 채굴 업체도 너네 왜 세그이 지지 안 하냐. 그러면 별다른 내용을 잘 묻는. 이제 뭐 얘네는 그냥 우지안이라고 비트메인 사장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 약간. 아 근데 진짜 이게 그런 게 저희가 막 기사들을 찾아봐도 기사들만으로 다 조금 다른 거야. 그게 다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테크니션도 아니고 엔지니어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기사만 보는데 기사들이 다르니까 뭐가 뭔지를 잘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아까 맞아. 이제 제가 질문한 내용이 이제 기사들 읽어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공통점들은 저희가 이제 좀 잡고 이해를 하는데 이게 뭐 기사가 아까 말한 저 BIP91에서 다루고 그냥 그다음에 또 발행사 세그이 2X에서 다루고 다른 기사는 뭐 이익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하면은 내용도 약간 그런 기회도 약간 조금씩 다르고 좀 안 겹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게 퍼즐을 맞춰서 큰 그림을 전체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너무 없잖아.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여러분 저도 모르겠어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의 글은 누구냐면 지미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좀 귀엽게 생긴 아저씨인데 지미송이라고 띵이 아니라 지미송이라는 사람의 미디엄에 가면은 이 사람이 쓴 글이 있거든.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가장 좀 밸런스 돼 있는 것 같아. 약간 밸런스를 좀 잘 잡고 그리고 막 각자마다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이 안에는 철학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옛날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비트코인 블럭에다가 너네가 커피 사는 거 있잖아. 그런 짜잘짜잘한 것까지 비트코인이 다 비트코인 블럭에 거래되고 기록되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라고 이런 거에 대한 철학적인 그것이 있으니까 크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그냥 디지털 금이냐 아니면은 진짜 비자처럼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자처럼 되어야 된다. 트랜잭션은 모든 트랜잭션이 다 비트코인 블록 위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트블록하고 블록을 찬성할 수 없고 아니다 약간 지금 확장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약간 디지털 금과 같은 그런 금과 가치가 안전하게 딱 그걸로 남아야 되고 그 위에다가 이제는 여러 가지 라이팅 솔루션을 라이팅 네트워크라든지 블록체인 솔루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또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선배 말대로 그러면 그런 식의 이제 비트블록화도 있고 스몰블록화도 있잖아요.
그럼 디렉션이 서로가 다른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뭐 그거 쪼개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치. 이게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이더리움이 쪼개진 이유로 처음에는 코드가 그 범위냐라는 거를 진짜 굳이 그대로 해석할 거냐의 차이에서 이제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클래식이 하프가 된 것처럼. 근데 둘 다 지금 잘 나가잖아. 나름대로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클래식이 나름대로 잘 나가고. 그럼 선배가 봤을 때 이번에 왜 BCC 한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선배가 봤을 때는 BCC가 그 비트코인에서 쪼개진 걸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걸로 8월 1일 날 나온다? 만약에 쪼개지면 쪼개지고. 그러니까 근데 나온다고 하잖아요. 1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빗썸에서는 1BCC를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쪼개지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그냥 코인이 나와서 ICO에서는 뭐 사람들이 널리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나눠준다? 너가 지금 말하는 게 BCC 측에서 입장을 냈을 때 자기들은 알트코인이라고 말을 했잖아.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과연 새로운 체인을 만들어내는 거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새로운 체인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비트코인에서 아니면은 뭐 연장돼서 나온 코인을 보는 거, 아니면 아예 새로운 코인을 보는 거, BCC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특성상은 비트코인에서는 체인이 두 개로 나눠지면 그거는 아예 다른 코인이거든.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뭐 BCC에서는 아마도 뭐 유지한이 말했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크를 하는 체인이 블록 100이면 걔네는 블록 100에는 1MB 이상인 블록을 채굴을 할 거야. 채굴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체인 A와 체인 B는 공존할 수 없게 돼버려. 그냥 아예 다른 두 가지 체인이 돼버려. 아예 다른 거다. 알트코인이냐 아니냐는 그냥 의미적인, 그냥 정치적인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 중국에서 알트코인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거는 시장한테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또 다른 코인이 그냥 생길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난 받아들였거든. 근데 그 보면은 거래소들마다도 반응이 좀 다르잖아요. 그건 왜 그런지 궁금한 거예요.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1BCC를 준다고 하는데 코인홈 같은 경우에는 뭐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뭐 자기네들은 뭐 BCC를 뭐 안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다른 해외 거래소들도 거래소들마다 좀 반응이 다른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런지. 그것도 결국에는 자기네들 마음이지. 거래소는 중앙에서 통제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비트코인 캐시 지원하는 애들은 비아 BTC 같은 애들은 자기네들 먼저 팔아버리고 지원 안 하는 데 같은 1BTC라든지 이런 데 같은 데서는 그냥 아예 우린 지원 안 하겠다라고 서막을 해버리고 자기네들 그냥 내가 봤을 때 CEO라든지 경영진들 생각에 나는 어디에 찬성하나에 따라서 그냥 입장을 밝힌 거래소들. 근데 약간 좀 지금 나오는 뭐 공지하고 약간 이런 반응들이 예전에 뭐 리플이 뭐 상장을 했을 때 아니면 뭐 라이트코인이 새로 상장을 했을 때 이런 때랑은 약간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서. 이제는 새로운 약간... 코인을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반응이 있고 거래소들마다 반응이 다 다르게 정치적인 대립이 엄청 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드코드이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는 각각의 거래소가 정치적인 판단을 확보를 지지한다 이걸 지지한다 뭘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네들 사용자에 대한 이제 정책들을 하게 되는 그 지지하는 거에 대한 뭐 특과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방향성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비트코인은 이 방향으로 된다 해야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 방향을 지지하는 것 예를 들면 비아 BTC 같은 경우 이렇게 캐시를 방향을 지지하니까 저희네들이 그걸 하는 거고 코인원이라든지 이제 상당히 많은 대부분 그래서 코인 캐시를 받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비트코인 캐시 자체가 좀 방향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맞아. 나도 그 말에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각 뭐 상인이면 상인, 거래소면 거래소, 채굴자면 채굴자 자기들의 이념을 쫓아서 가는 것 같고 제일 대표적인 얘가 작년에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ETC 하드포크하고 난 뒤 아직도 ETC를 안 풀고 있다는 점. 되겠지. 아 코인베이스에서? 코인베이스는 유저들의 이더리움에서 ETC 푼 거, ETC를 아무도 몰라 누군가는 가지고 있겠지?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이번에도 BCC 지원 안 하겠다고 자기들은 말을 했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BCC를 별로 안 좋아해. 약간 중국이랑 비중국 싸우는 거 같기도 하고 진짜. 그 아까 위에서 이제 박엘르님이 세그윗으로 인해 수수료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라고 물어보셨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 짧은 답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에서 수수료가 책정되는 방법은 바이트당 얼마가 측정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같은 트랜잭션에서는 한 거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 서명이거든요. 서명란인데 그 서명란에 그 이거를 독립시켜서 아예 다른 부분으로 만들어 보는 게 세귤게이티드 위트니스잖아요. 그 서명과 이제 트랜잭션 이거를 다르게 해 버리는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거래를 올릴 때마다 서명이 있었으면 사이즈가 컸을 건데 서명이 없기 때문에 사이즈가 줄어 버리니까 실제로 사용자가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는 또 내려가게 되죠. 와, 진짜 우리 지금 채팅 폭발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들마다 다 의견이 다르겠지. 아, 결국 수수료라는 거는 그냥 어쨌건 간에 가장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수수료랑 공급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한정된 자원을 놓고 싸우는 건데, 한정된 자원이라는 게 유학의 크기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짚고 들어가려고 이제 수수료를 받을 거 없는데, 당연히 이제 유학이 커지면은 공급이 기대가 되니까 나는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나는 모르겠어.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득실이 있긴 한데 얘기는 해요. 득실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분명히 득실이 있어요. 하나씩 따져볼 수 있긴 한데 힘 올리면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계속 대입한단 말이에요. 나는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나는 이번에 좀 재밌는 의견 들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만약 뭐 8월이 되든지 11월이 되든지 체인이 두 개로 갈라졌을 때 누가 최후 승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뭐였냐면 드라이브 체인을 먼저 도입하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겁니다였어. 드라이브 체인. 아, 드라이브 체인 아닌데 뭔지 잘 모르겠어. 드라이브 체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이드 체인인데 사이드 체인이라는 거는 기존 체인이 있고 이 체인에 이제 평행되는 다른 체인들을 이렇게 쌓아 올려 가지고 이걸 한다는 건데 이 체인에 기반으로 해서 팩이라고 하지 여기서 두 개를 이렇게 엮어두고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나 그런 서비스야. 그런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다는 애들이 먼저 승자가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는 편의성을 원하지, 맞지? 이제 사용자는 편의성을 원하지. 사용자는 뭐 이 아래에 무슨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딱히 바라지 않거든. 아니면은 뭐지? 저기 딥플라인가요? 일본에 뭐야? 항상 막 잘 들어보기로는 이제 그 거래소랑. 이제 거래소랑 이제 리필러랑 이렇게 서로 그냥 이제 비트코인과 캐시를 트레이딩 하면서 레저를 작성을 안 하고 약간 중앙 서버에다가 한다고.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인데. 그 남육 이거 세그윗 지지자와 빅블럭 지지자들의 손익 계산표를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아직 없죠. 형 봤어 이거? 이렇게 제대로 나와 있는 거? 있긴 있어. 그 비트코인 그 위키에 나와 있긴 있어. 와. 있는데 거기서 내용도 바뀌어야 되는 게 그 당시에 이게 작성됐던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은 확연하게 달라.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세그윗은 아이디어였잖아. 지금은 세그윗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테스트를 해서 세그윗은 어떻게 될지 알아. 근데 빅블록 하드포크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해본 적이 없죠. 어제도 얘기했던 거 뭐냐면 이거는 단순히 용량을 늘리니까 과거랑 지금이랑 같을 거야가 아니고 새로운 경제적 모델을 내놓는 건데 새로운 경제적 모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야. 새로운 경제적 모델을 돌려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경제적 이메가로 했을 때 과거랑 똑같을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어. 아, 블록 크게 키웠을 때? 어 맞아. 경제 모델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너무 오버하는 건가? 나도 이건 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엘런펌님이 얘기를 해주신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채굴자나 개발자들이나 인센티브는 똑같아요. 단기적으로 왜냐면 둘 다 비트코인 하나의 비트코인으로 가치가 올라가고 생태계를 계속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데 지금 계속해서 뭐 의견 대립이 있죠. 일단은 맞는지 난 진짜 모르겠어요. 아는 분은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걸 좀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어. 약간 비트코인이 어떤 한 집단의 예를 들면 의견에 따라서 계속해서 충돌이 있잖아. 그러니까 충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있고 이렇게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제는 비트코인의 분산화된 측면을 잘 보여준다. 약간 중앙화되어 그렇죠. 있다면 중앙화된 사람들의 통제를 받고 그 사람 의견에 다 따라가겠지. 약간 코어 개발자 몇 명 아니면 최고자 몇 명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얘네들이 대립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래도 사람들한테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옛날 같았으면 그냥 세그윗 아무도 모르고 했을 텐데 이제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엄마까지도 물어볼 정도로 세그윗이 뭐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좀 더 참가시키고 약간 이슈 보기를 하는 거. 어머님도 투자했어요? 나만 많이 했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그런 정치적인 담론의 판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는 고인의 이러한 게 나쁜 게 아니라 왜냐면 화폐라는 자체는 바꾸기 어려워야 되잖아. 완벽하게, 그러니까 거의 진짜 정말 좋은 솔루션이 나왔을 때 정말 다수를 다 설득시킬 때 이제는 해야 되는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많은 그런 연구와 그런 것죠. 아 그래. 그러면 이거를 계속 얘기할까요? 포크.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채굴자들도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좋은 건지 자기네들. 그렇게 막 생각이 많은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쪼개졌다고 치면은 방향성이 달라서. 그러면은 비트코인에도 예전에 다오 사태 같은 그런 사태가 다가오고. 아 다오는 약간 다른 거지. 그러니까 다오 사태 같은 그런 사태가 다가온다는 게. 해킹을 당한다 이런 게 아니라 다오 사태 때 이더리움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 어떻게 방향성을 찾아가면서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이렇게 이제 갈린 걸로 아는데 그러면서 가격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도 그러면은 가격은 충분히 떨어질 수 있지. 하드폭과 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 방향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저는 다오 사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쪽에서 갑자기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니니까 뭐 지금처럼 시그널이 뭐 락이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결정이 빨랐었죠. 네, 결정이 하드포크 결정이 처음에 소프트포크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나중에 하드포크로 그래서 결정이 좀 빠르게 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도 네, 이더리움 클래식도 나오고 결국에는 보면은 주장하는 거는 이더리움 클래식보다 이더리움 한 15배 거래가 되잖아. 결국에 하드포크를 하면 결국에는 시장이 결정한다는 논리지. 좋은 거를 시장이 알아서 보고 시장이 맡기겠다. 알람성, 예. 그 채굴자가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과연? 다 알까요, 채굴자가? 저는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 글로 갔겠죠. 이거는 다 같이 만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한 번씩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각자의 입장에, 그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사를 쭉 읽어보면 코어 개발자들은 어떤 느낌을 많이 받는지 약간 진짜 기술을 좋아하고 정말 그냥 비트코인을 애지중지하는 그런 것 있긴 해요. 애지중지하고 정말 그거의 완벽성 약간 이런 것들을 항상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그윗 자체도 1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바꿨던 거고 처음에도 빛9이라는 걸 통해서 95% 이상의 동의가 있었을 때 세그윗을 하겠다 약간 이런 엄청 보수적인 점을 취하고 정유럽님이 저런 질문 이더리움이 이클 나온 거랑 BCC가 비트코인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하드포크라는 거에서는 같은데 그리고 뭐 어떠한 의견 대립, 의견의 대립, 철학의 대립 철학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지만 이번 거는 이런 대립에 의해서 나온 측면에서 비슷하죠.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코인으로 잘라지는 거기 때문에 다오 사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다오 해킹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속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담론의 깊이라든지 훨씬 더 다른 거 아니요. 기본적으로는 하드포크니까 달라지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비트코인 말고 다른 블록체인 얘기할까? 너무 기다리신 것 같아. 치냐? 아,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이제 아침에 맨날 찌라시를 하잖아. 찌라시 하면서도 지쳐. 형 내일 형이 찌라실걸? 아, 맞아. 내가 찌라시 하는 거 맞아. 나 오늘 놀아야지. 부산에 계신 분들은 좋은 시간 보내시길 형은 약간 그런 빅블락과 스몰블락과 나는 일단은 세그윗 타고 보자는 의견이야. 아 근데 친구들이 그러니까 처음 들어와서 저한테 막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대답을 못 해준 건데 나름대로 친구들은 제가 안다고 생각을 하나 봐. 우리도 그래. 우리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아, 내가 선배님들 물어보는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불안하잖아. 그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을 때 자기네 자산이 뭐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하드웨어 월렛을 많이 들고 다니죠. 근데 하드웨어 월렛을 들고 다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뭐 하드포크 하느니 무슨 포크 하느니 세그윗 하느니 뭐 이렇게 업데이트 하느니 이런 게 많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야 그러면 나는 하드 지금 뭐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 하드웨어 원래만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 거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요? 하드웨어 원래만 가. 하드웨어 원래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 근데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코인들은 뭐 블럭이 다
업데이트가 되는데 자기네들 코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질문. 다시 메이저 블락을 받으면서 이게 다시 갈라지는 건가? 아니야. 하드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전선 안전한 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원래는 자기의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 네. 프라이빗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원래 하드웨어 원래도 아마 소프트웨어 있지 않나? 자체로 펌웨어가 있어. 그치. 그럼 업데이트 해주면은 아마 문제는 없을 거야. 근데 만약에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걔네가 자기네들이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가 네트워크망이 연결을 안 했을 시에 업데이트를 하던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기간이 지났을 때도 상관이 없는데 언제든지 꼽으면은 만약에 이번에 갈라지고 나서 하드도 갈라지고 나서 나 이제 10년 있다가 다시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데 10년 있다니까 예를 들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예를 들면 양자 컴퓨터 너무 좋아져서 현재 우리가 지금 쓰는 그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시스템 있잖아. PK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라고 그러는데 그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가 안 돼가지고 그걸 대체할 경우에는 20년 뒤에는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건 간에 프라이빗 키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그러니까 문제는 제 친구들이 만약에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업데이트를 해서 나는 상관없이 나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묻어두고 그냥 나는 10년을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10년 뒤에도 그러면 내 코인에는 문제가 없는 거지 라고 했을 때 그럼 저는 문제 없어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 5년이라고 하면 5년? 5년? 프라이빗 10년만 길어? 크립토그래피만 10년 내에도 나는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10년이면은 누구든지 예측을 다니까 10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비트코인은 내 거야라고 우리가 말을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아는 소유의 개념과는 다르고 통제의 개념에 더 가깝다는 거지. 아까 영훈이가 그러니까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이유도 펌웨어 그런 걸 다 떠나서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이거는 내가 내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쓸 수 있다는 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하드웨어 지갑 안에 비트코인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비트코인 수준은 프라이빗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어쨌든 쓸 수 있는 권한이지 그거는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와, 이 메가바이트는 진짜 언제 얘기도 항상 정치적이고 진짜. 와, 벌써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어요. 이 얘기 하나만 했는데 정치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비트코인 정치죠. 블록체인 정치. 약간 다상 정치. 근데 시윤 선배 너무 머리 아파하는 것 같은데 비슷한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당연하지. 아니 나 근데 이거는 머리 아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대화를 하면서 나는 이거 얘기하는 건 좋아하는데 이제 이거를 기술적인 얘기를 안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세그윗이 무엇인가요를 단순히 확장성 해결하는 거라고 하면 말할 게 별로 없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진짜 기술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 이거를 듣고 싶으시다면 Let's Talk Bitcoin의 337편 에피소드 337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루스가 정말 기술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추가적인 게 가능하겠구나 이게 대화가 되는데 확장성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계속 맴돌아 몇 년 동안 계속 맴돌았고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픈 건 아니지만 굳이 기술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스페큘러티브한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메트로폴리스 업데이트가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관련 내용을 찾아봤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저희를 깨우쳐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메트로폴리스는 이제는 어떤 단계고 그쪽에 들어가는 거. 아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풀 오브 스테이크 아닐까? 자,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이거를 비탈릭이 한 그거를 보면서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자.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으면서 얘기합시다. 아, 비탈릭의 키노트. 짜란. 이거는 올해 초에 한 얘기잖아. 이거를 띄워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내가 띄울게 이건. 근데 이거를 띄워도 또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이거 자 우리 쇼가 점점 더 이제 기술적인 쇼가 되어가고 있다고 나는 확실하게 믿고 있어. 내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것만 좀. 캐스터가 제일 중요하네. 아니야 의외로 그건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EIP들, EIP들 이게 일단 다 포함이 되거든. 그래서 일단 이게 이더리움의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면 이 EIP들은 별로 의미는 없겠지 사람한테.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거는 메트로폴리스의 로드맵은 있지만 뭐 아무도 어떤 기능들이 포함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시간적으로 딸린다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면 가장 중요한 기능들만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능들은 추후 포크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맞지? 그래서 뭐 이더리움 근데 이거는 올해 초라는 걸 이제 생각해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얘네가 ZK-SNARKs에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지. 그래서 뭐 이더리움의 리서치 로드맵은 세 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프라이버시, 사생활 보호, 확장성 그리고 안전성. 그 다음에 사생활 보호에 있어서는 ZK-SNARKs가 있고 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뭐 ZK-SNARK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스케일링, 그러니까 확장성에 있어서는 메트로폴리스는 Proof of Stake Consensus Algorithm 그러니까 캐스퍼에 대해서 캐스퍼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맞지? 그리고 그거는 캐스퍼를 제일 중요한 거 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래서 일단 뭐 캐스퍼랑 ZK Snarks 같은데 뭐 지금 당장은 ZK Snarks는 어떻게 자기들이 꾸역꾸역 해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확장성을 가지고 캐스퍼를 연관을 시켜서 좀 의아하기는 해. 실제로 시에드 형님 보고 계실 테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확장성 아니면 이더리움 개발자분들 계실 테니까 보고 계실 테니까 캐스퍼가 도입이 된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과연 얼마나 확장성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아나요? 그거를? 알 수 있는 뭐 데이터나 우리가 기존에 본 게 있나요?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시에드 형님은 단순한 시청자 아니에요. 시에드 형님 말 다 중요해요. 전부 다 격변인데 근데 실제로 막 기술적인 대화를 안 나누면 EIP들 그렇게 쭉 나와 있는 거를 봐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잖아. 진짜 이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아, 진짜 다 못해. 맨날 하잖아요. 그리고 하루마다 너무 방대한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아, 이 정보를 그 다이제스트 하는 것만 해도 힘든 것 같아. 근데 그냥 여기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캐스퍼가 무엇이냐라는 거 메트로폴리스가 되면 캐스퍼는 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캐스퍼는 뭔지 알고 있나? 아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캐스퍼가 뭔지? 디빌리티에 관련된 건 아닌가요? 영우님 설명해 주시죠. 캐스퍼가 뭔가요? 아 캐스퍼는 이제는 옛날에 작업증명 방식이랑 다른 작업증명은 이제 마이닝 기계를 많이 사가지고 POW, POS를 쓰는 게 이제 캐스퍼죠. 캐스퍼인데 중간 단계는 이제 하이브리드 단계라서 POW 위에다가 POS 레이어만 올리는 식으로 하이브리드네요. 캐스퍼 자체는 이제는 완전히 POS로 가려고 하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한 번에 POS를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POW랑 POS가 하이브리드로 POS로 끝에는 100% POS로 그게 목적이죠. 여기서 더 기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야, 오늘은 라운지니까 오늘 개발팀 미팅에서 나중에 이건 아마도 끄고 우리가 방송을 끄고 난 뒤 영훈이가 성지랑 태균이한테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 잘 몰라요. 오늘 나온 비트코인의 그 비탈릭의 또 글을 읽어보시면 아침에 찌라시에서 다 봤었는데 비탈릭의 글을 이더리움 위키에 가시면 리서치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기 이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관련해서 진전상을 계속 올려 그걸 읽어보면 내가 여기 옆에 있으니까 읽으면 알 수 있는데 정말 늦지 않고 와 오늘 나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마운트 곡스 그거 얘기 좀 해도 돼? 마운트 곡스? 아야야 코인게스 마운트 곡스와 BTC의 그 관계? 영훈이 너는 그거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어? 그거 보고? 해킹 하려면 제대로 해야겠다? 아니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관계가? 근데 그것도 얘네가 관계 있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믿는 입장이긴 한데 완벽하게 블록체인을 딱 직접 본 게 아니라서 실에는 100% 얘기 못하겠는데 뭐 전반적인 내 생각은 나는 약간 믿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 전반적인 트위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느 정도 뭐 맞다고 얘기를 하는 분위기라서 나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 내가 100%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 그 다이어그램 혹시 봤어? 그림 봤지? 그 비주얼 그래프 그림 그린 거.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블록체인이 막 무결성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도 하고 맞지? 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하고 불가변성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증거가 딱 그거를 나타내는 증거가 오늘 우리 앞에 던져진 거잖아.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이게 이 데이터베이스가
추적이 힘든 거지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이 틀린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추적이 힘든 내용을 그러니까 나도 약간 궁금하긴 해. 이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왜냐면 아 이게 약간 그런 거? 그 막 AI와도 관련이 있고 4차 산업혁명 그런 거하고도 약간 관련이 좀 있는 이건 좀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어. 철학적인 질문인데 뭐냐면 이 기술들이 힘들어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지잖아. 힘들어졌을 때 우리는 이 기술들에 대한 어떤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냥 아예 이거를 전적으로 신뢰할 것인가? 왜냐하면 나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데이터베이스가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그 몇몇의 의견을 그냥 검토를 충분히 안 해보고 믿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부주의가 오히려 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인간의 부주의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최? 그럴 수 있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점점 적어주는. 맞아, 맞아. 그러면서 그 이해할 수 있는 게 적어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과거에 돌아가서 뭐 기록을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위험도 있지 않나? 아, 너무 힘든가? 무슨 말이야? 기술이 그런 프리콘센스라는 것도 기술이 가능성이 있다. 기술이 이해하는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변의식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뭐 형들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도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그냥 기사만 보고 아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런 식의 우리의 무지가 그래서 형들의 프리빌리지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이게 무결성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요즘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내 주소를 쓰기 때문에 가명으로 쓰이잖아. 가명으로 쓰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하는지 잘 모르겠지 하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게 다 블록체인. 이걸 어떤 식으로 비유했냐면 사람들이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있잖아. 처음 나왔을 때 내 이름이랑 주소를 바로 쓰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 전부 뭐 누구도 나를 추적 못할 거야 라는 의견 그런 생각들이 많았을 때 처음에 쓰는 사람들 안전해 이랬는데 결국엔 내 아이디로 다 추적되잖아. 오히려 추적이 잘 되는 더 잘 되잖아. 오히려 진짜 막 토르같이 막 이상한 거 쓰지 않는 이상 때문에 비트코인도 막 그럴 수 있다는 내가 막 그래서 나쁜 짓 많이 하면 안 돼. 생각만큼 이게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거래도 몇 개 털어버리면 내 신상정보 다 빼가지고 내가 한 모든 거래들을 다 추적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가고 어디한테 누구한테 갔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못 지우잖아. 그래서 아까 전에 좀 해킹 하시는 분이랑 얘기했었을 때는 재밌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의 블록체인은 append only잖아. 붙일 수만 있잖아. 붙일 수만 있는데 옛날 기록을 삭제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할 수 없어. 예를 들면 프라이빗 블록체인들 같은 경우는 거래 내역을 좀 지우고 싶다거나 이런 내용도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런 기능들도 없는 것 같아. 간지 붙이는 게 아니라 옛날 거를 뭐 없앤다거나 이런. 근데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좀 시사점. 블록체인의 메리트가 그럼 없어지지 못하는. 그치. 근데 없어지지 못하는 데 있는 메리트가 그럼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메리트를 많이 없애면서 약간 네, 그쵸. 하기 때문에 뭐 자기네들이 구미에 맞는 것만 딱딱딱딱 빼서 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정의롭고 자유로운 세상을 원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되게 그 말에 되게 동의한다. 아 내가 왜냐하면 오늘 좀 너가 가 있는 동안 하루 종일 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뭐를 많이 읽고 듣고 있었어. 그러면서 느낀 게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페이스북하고 구글 같은 경우 걔네는 결국에는 데이터로 운영을 하잖아. 근데 페이스북과 구글의 모델이 사업 모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걔네는 궁극적으로는 B2B 모델이야. 뭐냐면 자기 유저들의 데이터를 다 끌고 모아. 끌고 모으고 난 뒤에 이거를 바탕으로 광고로 파는 거야. 다른 비즈니스들이 광고 때릴 수 있도록 나의 끌고 모은 비즈니스 이거를 파는 거잖아.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구글을 쓰거나 페이스북을 쓸 때 아 나는 사용자야. 쟤네들은 나를 고객으로 생각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우리를 고객으로 보지 않아. 우리는 걔네의 제품이고 자기들의 고객은 자기의 마케팅 서비스, 광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진정한 고객이야.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좋아해야지 자기네들도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제품으로 보겠지. 그런 회사들의 메인 비즈니스 모델이 B2B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완전 그러니까 진짜 생명체인 그런 제품이 아니라 제품 중에서도 이제 특이한 제품? 그러니까 이제 케어를 해주는 제품? 그렇게 보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건가 약간 내가 우유 목장 주인이야.
나는 그쵸, 내 그쵸, 비즈니스 네. 모델은 우유를 짜서 파는 거야. 근데 소 젖소들을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면 젖소가 죽으니까 적당히 스트레스도 주면서 적당히 하면서 최대한 먹여도 주고 밀동도 시키고 우유를 최대한 많이 짤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젖소한테 약간 잘해주는 게 내 최적의 전략인 거지. 유저들이 가장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게 환경을 조성시켜놔야 그런 식으로 팔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또 그럴 수 있고 맞아. 아, 근데 뭐 머리가 아프긴 아파. 왜냐하면 이런 거야.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 서비스들을 제공을 받을 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치를 주고 받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가격을 매기기 시작하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영훈아, 너 한 달에 10불 내고 구글의 모든 서비스 사용하라면 너 사용할 거야? 10불 내? 사용할 것 같은데. 오케이. 1000불 내고는? 1000불까지는 안 내겠지. 오케이. 근데 너가 1000불을 내고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걔네 프라이버시 정책은 바뀌지 않아. 신기하지 않아? 너가 10불을 낸다고 했는데 걔네 프라이버시 정책은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너가 말했듯이 사용자가 좋아해야지 하잖아. 사용자가 좋아해야지 우리가 그 걔네들 서비스를 계속 사용해 주는 걸로 걔네는 데이터를 끌고 모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주고 받는가라는 거야. 너가 말했듯이 우리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걔네들한테 넘겨주는 것도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뭐 그러니까 나 몰라 이렇게 하면서 블록체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세상이 더 약간 소중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도 위에서도 막 아 비트코인이 중앙화보다 못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있는데 사실 중앙화에서는 우리가 프라이버시에 관한 대화는 일절 나누지 않잖아. 근데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대화를 조금이나마 더 나눌 수도 있는 것 같고 블록체인이 좋은 거는 요즘에 그거 알아? 몇 년 전부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프라이버트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와. 그래서 프라이버트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진정하게 P2P로 내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야. 블록체인 없이. 그러니까 프라이버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내가 거기에 가입을 했어. 그러면 거기에 내 이름과 뭐 내 은행 계좌번호와 내 주소와 그런 모든 것을 적고 난 뒤에 그거를 다 인크립트 해시를 해놓는다. 해시를 해놓고 내가 너와 이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했을 때 너 이름 플러스 내 이름 해서 이걸 해시를 하는 거야. 우리 키들을 해시를 해서 우리 사이에서만 이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을 가지고 페이스북에 내 정보를 공개하는 거랑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페이스북에 공개하는 거랑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프라이버시에 집중을 많이 했나봐요. 프라이버시 중요하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 돼. 페이스북이 페이스북이 근데 또 제가 읽어본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에는 좀 이상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보를 우리 데이터를 팔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저들이 이제 이런 기업들이 우리의 그러한 데이터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개인 정보가 아니라 우리 개인 데이터 를 이제 이렇게 빅데이터를 운영하는 기업에다가 이제 하면서 그런 식으로 올 수 있다는 주장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들었어. 개인 정보가 아닌 개인 데이터. 아 근데 그 데이터를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 그거를 아마도 가능하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내 데이터를 어느 시점에 넘겨주는가 추적이 너무 불가능하거든. 기본적으로 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점. 개인에게 주관화된 이런 기관들의 권력이 아닌 내가 내 데이터를 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영훈이 형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어요. 오케이. 다른 질문 있어 너희들? 굉장히 많은데 그건 이제 따로 다른 질문 합시다. 다른 질문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진짜 다른 거 다 했어? 약간 오버로드 될 것 같아요. 아 오버로드 돼도 상관없는데 우리 어차피 쇼를 이제 11시 전에는 끝낸 적이 없어서. 아 진짜요? 그럼 너희들 질문 있는 거 안 물어보면 우리 시청자 질문 받을 거다. 아 그럼요. 네, 저희 좀 광고하고 있어요. 오늘 너무 저희만 시간 뺏은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이 질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블록체인 라운지의 특징이 그거야. 그러니까 참여해서 우리의 시간을 뺏어주세요 그거거든. 아 그래요? 참석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한테 개인 컨설팅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든지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좀 아까 정말 이제 뭐 기술적이지도 않고 근데 보면 진짜 혹시나 그냥 관련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같이 이제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일단 적어도
8 hours a day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방대한 정보가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니까 애널리시스인지 아니면 뉴스든지 트위터든지 레딧인지 이걸 다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메인스트림 이런 것만 좀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좀 시간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를 리뷰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고 그 현황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그런 방법이 혹시 있으면 일단 정훈이 너 뭐라고 생각해? 아 출퇴근길에 음미하는 네 찌라시 찌라시가 우리가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네. 왜냐면 사람들이 아 너무 많아가지고 그 트위터라도 조금이라도 하자 약간 이런 생각 그냥 아침 출퇴근 우리가 맨날 늦게 일어나서 시간이 막 바뀌긴 하지만 출퇴근길이라도 2, 30분씩 그렇게만 네, 중요한 것만 좀 빨리빨리 캐치해서 듣자라고 하는 게 트위스트 칠하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웬만한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거의 카브라 많이 돼서 보면은 괜찮은 거 없고 근데 거기서 또 들어가면 내가 봤을 땐 약간 좀 익숙해져야 돼요. 자기가 레딧에 가서 이제는 계속 있어야지 시간이 좀 필요한 거 계속 있어서 그게 익숙해질 때가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쉴 때 딱딱 보고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이제 뉴스만 막 읽으면 막 간편적으로 쌓이는데 좀 더 이제 내용을 공부하면서 읽으면 좀 더 잘 쌓이니까 우리도 항상 그게 저희도 고민이에요. 공부를 해야 되냐 현황을 파악해야 되냐 예, 공부 안 하고 현황만 파악하면 지식이 필요 없어지고 예.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는 또 우리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현황도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시간은 대충인데 기본적으로 트위터는 트위터 찌라시에서 중요한 거 된다는 거 출라니까 그걸 비트코인 매거진이랑 코인데스크에는 주요 뉴스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만 매일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 방금 영훈이 형 데리러 갔다가 제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친구가 되게 기본적인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해도 돼. 이제 뭐 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친구가 되게 흥분을 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한테. 야, 그 빗소매에서 8월 1일 날 BCC 공짜로 나눠준다는데 이거 왜 주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코인이 복제되니까 나눠주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에 인해서 코인이 복제되니까 나눠주는 겁니다. 설마 그 친구 경제학 전공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경제학 전공이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거라는 건데 페일 런치가 없는데 뭐 어쩔 수 없지 그건 근데 뭐 무료로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 공짜라서 다 좋은 게 아니고 가치가 뭐에 있는지를 사람 여러분들이 뭐 사람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못해서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어. 하드포크가 일어나서 한 체인의 가치가 제로로 가는 걸 아무도 목격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예 제로로 가지는 않겠죠. 좀 힘들죠. 근데 그 가치가 밸런스가 맞아서 원래 이론상으로 가치가 맞아서 원래 그 현 가치랑 그러니까 갈라지기 전에 그 비트코인 가치랑 원래 이렇게 맞아야 하잖아요. 맞죠?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정치적인 건데 의견 대립이 너무 심해서 이 두 집단이 같이 가면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 둘이 붙어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결국엔 시장이 판단하는 가봐야 하는 거 같아요. 주식도 똑같잖아요. 연말에 돈 나눠줄 때 되면 갑자기 올랐다가 떨어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다리 다른 거? 다르죠. 그거랑 다 대단히 이런 아니 근데 주식 같은 건 있나? 회사가 두 개 갈라지는 거라서 회사가 아예 쪼개질 때 그래서 쪼개졌을 때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나니까 쪼개는 거 엘란파이님 가격은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누가 승자가 될 그리고 이게 왜 하드포크 하는 이유가 확실하게 되게 좋은 이유 같은데요? 비트코인을 팔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시를 주는 이유는 그것도 있고 내 생각에 또 거래소들이 약간의 자기 정책들에 자기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싶은가도 좀 녹아 있는 것 같아. 뭐냐면 거래소에 돈을 두세요라는 말은 두 가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한편으로는 거래소에서 가격이 요동칠 거 아니야. 그러면 요동치는데 거래가 많이 발생할 거고 자기는 그걸로 수수료를 많이 받을 거라는 얘기도 돼. 맞지? 그렇죠. 그 점에서 되게 거래소 측에서도 뭐 나 장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또 반대로는 조심해야 되는 게 해커들한테는 약간 웰컴이지. 해커들한테는 저희에게 돈 몰릴 거예요. 몰릴 건데 저희는 그래도
뭐 보호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저희는 뭐 공격해보려면 해보세요라는 약간의 그런 어투가 될 수도 있지. 두 가지 위험을, 아,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거. 그리고 아까 물어봤던 질문 중에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고 했잖아. 근데 나는 트위터는 우리가 하고 있고 보고 있는데 트위터는 내가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를 엄청 많이 한다 이러면 좋은데 내 생각에 트위터를 안 하면 레딧하고 미디엄이 짱인 것 같아. 트위터고 뭐야? 미디엄이라고? 아, 약간 블로그 같고? 근데 거기에 진짜 정리 잘 돼 있는 진짜 봤어. 미디엄이다. 그냥 미디엄이라고 쳐 나와. 미디엄.com 왜냐면 중요한 사람들 의견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가 너무 중요한데. 아니, 질문 없으면 없다고, 있으면 사소한 거라도 되니까 물어봐. 네, 저희의 질문이 끝난 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월렛을 빼려고 월렛을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웃긴 게 비트코인을 옮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로 들게요. 잭스 같은 경우에는 옮기려 하니까 뭐 쉐이프시프트가 안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거 옮기면 안 되는 건가? 약간 이렇게 돼서 아 지금 잭스는 이용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거래소도 알아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노트파이 뜨는데 약간 잭스 비슷하게 뭐는 안 된다? 근데 그 용어가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여기도 불안하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갈팡질팡? 그냥 솔직히 페이퍼 월렛 말고는 뭐 지금은 뭐 페이퍼 월렛이 짱인 것 같은데? 네. 괜찮아? 형? 페이퍼 월렛이 한국인 월렛이 짱인 것 같아서 내가 내 프라이빗 키를 들고 있던가 아니면 정 자신이 없으면 코인 스플리팅을 대신 해준다는 거래소에 넣던가. 근데 나는 뭐 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내 거래소를 잘 믿지 않습니다. 클로버님께서 BTC와 BCC의 기술적인 부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물어보셨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BTC와 BCC의 차이는 그냥 블록당 용량 크기 빼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미래의 BTC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BCC는 세그윗 안 한대. 맞아.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과 차이가 없다. 아, 오케이. 맞아. MIT 프로젝트는 뭔가요? 하셨는데, MIT 프로젝트, 진행한 프로젝트 많겠죠? MIT에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MIT 애니그마라고 약간 분산화 파일 저장 시스템 같은 거를 알고 있어요. 애니그마라고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더리움 책을 한국이 더 많이 해요? 중국이 더 많이 해요? 중국이 더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챕터 올해만 한국에서 많이 하는군요? 올해는 거의 최고죠. 지훈님 한번 방송 나오시죠? 알렉스 지훈님. 지훈님이랑 또 이제 삼성에서 근무하시는 또 다른 분들하고 같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블랙님께서 8월 1일 UAHFU BTC 전송 시 리플레이 어택이 일어난 BTC가 어찌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날아갈 수 있죠. 아니 BTC를 전송하는데 BTC가 날아가진 않지. BTC를 전송하는데 BCC가 날아갈 수 있지. BTC를 전송하는데 BTC 근데 뭐 BCC 전송하다 BTC가 날아갈 수도 있죠. 맞지. 그게 똑같은 거지 반대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까딱 실수하면 진짜 진짜 짜증나는 건 BCC 전송하려다 BTC 날라가면 진짜 짜증나 일단. 30만 원 전송하려다 300만 원 날리는 거잖아 진짜. BTC 날리다가 300만 원 하려고 30만 원 날리는 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반대되면 진짜. 그러니까 일단은 안전해지니까 다 기다리라고 하죠. 전송을 하면 안 돼. 근데 거래소에서 막아. 안정화가 올까요 이게? 리플레이 어택을 와요. 만약에 어떤 하는 거 일어나게 되면 회로 안에 이제는 메커니즘만 딱 해두면. 네, 정누럭님, 비트나 이더 같은 코인들은 페이퍼 월렛 만들기가 쉬운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개인지갑 만들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인이 개인지갑, 페이퍼지갑 만들기 쉬운 서비스를 만드시면 됩니다. 양석환 본님이 37코인즈 얘기하셨네. 네, 맞습니다. 양석권님, 저희가 이송이님 그 편지를 받았고요. 제가 지금 편지 답장을 오늘 작성하다가 끝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작성해서 네, 연락을 조만간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달해 주니까. 비트코인이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약간 거의 최초로 블록체인 비트코인 뭐라 그러지? 코월킹 스페이스 만들어. 너 37 코인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오케이. 37 코인은 당시에 실리콘 밸리에서 그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제일 처음 들어갔던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 중에서 하나. 오케이. And then 그거에 들어가셨던 이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시작하셨던 분 거기 이제 37 코인스 대표가 이제 한국 여성분이셨고. 분이 엑셀레이터에서 하시다가 일단 코인 만든 거예요. 코인 만드신 것 같진 않아. ICO라는 거. 그때 당시에는 ICO라는 개념이
아예. 옛날 비트코인 시절. 비트코인 시절. 비트코인 시절. 자, 리플레어 때, 이건 다 얘기한 것 같고. 예전에, 클로버님께서 예전에 블록체인에서 방송에서 정보 보호학 전공하신 분, 이건 주진이 얘기 같은데, 출연하셨을 때 프라이빗키 하드웨어 보관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었는데, 당시 말씀하셨던 미스트는 맥 OS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같은 건가요?가 아니고, 미스트는 크롬에 달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이고요. 그거를 맥북에서 돌리는 거를 걔는 추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더리움을 위한 거지, 나머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양석권님께서 글로벌 송금을 주로 타겟한 송금 관련 프로젝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다면 오늘 좀 빨리 끝나겠네요. 형 미스트랑 맥북으로 헷갈렸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틀립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초당 40만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한 레드베이 블록체인 테스트에서 성공. 이거 뭐죠? 40만 네, 잘 모르겠어요. 뭔가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느낌인데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이게 항상 코드를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짜 세그윗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드를 읽고 하나씩 분석하기 전까지는 저희도 정확한 걸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2메가바이트를 늘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것도 저희가 수학적으로 시뮬레이션 직접 해보지 않고는 솔직히 객관적인 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항상 저희가 좀 애매하죠. 그러면 시간이 진정하지. 그냥 하는 게 많아서 어디까지 읽으면 이게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근재 씨, 근재 형이 이제는 여자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저 이근재, 김근재님하고 이근재님하고 다르죠? 김근재님이랄까? 죄송합니다. 이근재님 죄송해요. 저 안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네. 양석원님, 그 테크폴 그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 소셜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링크를 보내주시거나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코드 공부하는 거는 저희가 공부하면서 이제는 매주 일요일마다 라이브로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철환이가 할지 모르, 철환이 없나요? 철환이가 아마 페리티 버그 있었잖아요. 페리티 버그 관련해서 코드 보면서 아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얼마나 심각한 거였는지, 막을 수 있는 거였는지, 그걸 코드를 보면서 직접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관해서 저희가 스터디하고 있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는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하니까 참가 많이 해주시고 발표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뭐 테이블 때문에 가격이 그 기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엔비디아 이제 완전히 GPU 기반으로 이제 네, 엔비디아 약간 AI 쪽으로 완전히 돌리잖아요. 네, AI 쪽에 주로 많이 쪽이, 어떻게 갑자기 뭐지? 코드 걸음 짓다가 네, 알렉스 지은님 저도 그래서 봤었어요. 그랬더니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 월렛이랑 월렛 라이브에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 콜백 함수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었던 거는 하나 키코드를 보니까 아까 생각보다는 사소한 실수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더 메이하우스님이 종이지갑에서 거래소 지갑으로 바로 옮길 수 있나요? 하셨는데 네, 바로 옮길 수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마이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예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클라우드 마이닝은 제대로 수익이 나고 있는 채굴자라면 절대로 택하지 않을 수익 모델입니다. 이 정도 되면 설명을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는 클라우드 마이닝 해요. 아니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클라우드 마이닝은 너 같은 모델이 아니고 막 제네시스 마이닝 같은 그런 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또 이제 마이닝 하시는 클라우드 마이닝 할 때는 클라우드 마이닝이랑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컨트랙트를 잘 봐야 돼요. 계약 조건을 잘 보시고 계산 직접 해보시고 원금 회수율 얼마인지 다 따져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영훈이 너는 소개 비용 받아? 누구 소개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해시값을 더 받고 이런 거 있어? 아니 그건 없지. 그래, 나는 그게 클라우드 마이닝하고 지금에 나와 있는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거랑 좀 달라.
아, 나는 탁한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제네시스 마이닝이나 그런 거는 남들이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거기서 보너스를 받는단 말이야. 근데 채굴을 하는 사람의 채굴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아다리가 안 떨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렉스 지은 팡님, 삼성전자분들 계시면 면에서 믿어 팡해요. 아, 삼성전자야만 되나요? 아, 서럽네요, 진짜. 저희가 안 되나요, 그러면? 가고 싶어요. SES에서 활발하게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될지 정확한 사실은. 해군에서. 샤우트 아코님께서, 만약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더리움 트랜잭션 양에 연관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더를 전송하는 게 아니고 ERC20 기반의 토큰을 전송하는데 이더를 전송하는 1의 전송량이 관련이 있는지요? 네, 지금 말하시는 거는 이더리움을 전송하는 거든 아니면은 어떠한 뭐 코드레인 실행시키기 위한 트랜잭션이든지 간에 어떠한 경우에든 연산력을 쓰잖아요. 연산력을 쓰면 가스라는 걸 쓰게 되고 가스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샤우트 아코님께서 1의 전송량 말씀하시는 거를 봤을 때 거래소에서 뺄 때 1의 출금량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더 해주셔야 됩니다. 클로버님께서 마이닝을 직접 하시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거 여러분 중국에 가보면 생각이 완전 달라지시죠. 그러니까 소규모로 그냥 장난 삼아서 그러니까 취미로 하실 거면 괜찮은데 이제 중국에 가서 보면 대량으로 기계 생산이라든지 전기값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와 중국엔 안 되겠다라는 게 느껴지시긴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GPU를 쓰는 이더리움이라든지 GPU 그런 마이닝들은 좀 다르죠. 또 전기값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값이 워낙에 또 싸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운송 비용이 또 들어가요. 예를 들어 비트메인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그런 비용도 들어가요. 오케이. 자 샤우트 아코님 질문 아까 추가적인 설명 있으시면 설명 듣고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치유디형 시애님이 방송에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구애하기. 아 좀 많이 나오시는 때 가면 쓰고 나오셔도 되지 않나? 다프트펑크 같이 이렇게 하시고 수줍음을 많이 타셔가지고 비트코인, 알렉스님, 비트코인 엔진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디아나 교수에 대한 평판은 이용하라고 하셨나요? 어떻게 생각해? 비트코인 엔진 공부하지 않았어? 이번에 이거 발표할 거야? 비트코인 엔진? 일요일날? 아니, 이거를 그냥 발표하면 개발자들도 멘붕할 것 같아. 그냥, 그때 말했잖아. 그냥 발표하면 안 된다고. 그거 엔진을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포석을 좀 깔아야 되는 게 있다고. 아, 진짜? 오늘 엔지 발표하신 분이 쓴 이제는 비트코인 채굴 풀 해킹에 관한 것도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비트코인 엔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한번 나중에 같이 얘기해 보면. 네, 그 박지훈님 설명을 답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 엔지 그러니까 저는 코네데 그 군슬 교수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리고 뭐 학계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마땅히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셀피쉬 마이닝까지도 저는 셀피쉬 마이닝을 이제 NG가 셀피쉬 마이닝을 약간 염두에 두고 쓴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셀피쉬 마이닝도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위험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질적으로도 가능한 위험이긴 하나 이제 사람들 약간 사회적인 합의라는 거를 좀 배제를 하고 글을 썼다고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 엔지도 셀피쉬 마이닝에 대해서 자기가 문제가 안 생긴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좀 더 읽어보고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확장 솔루션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엔지가 먼저 도입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엔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막 하드포크나 소프트포크 이거를 완전히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 구조 자체를 완전히 뒤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블록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더 힘들 것 같고 아직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구조를 어떻게 재설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인 거는 이론은 많이 제시가 됐지만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구현시키기는 힘든 거. 지금 기본적인 우리가 비트코인이 직면하고 있는 확장성 문제 이런 것부터 해결을 하고 난 뒤에 비트코인 엔진은 추후에 고려를 하고 비트코인 엔진과 비슷한 솔루션은 그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세그윗도 세그윗 이외에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많이 나왔듯이 비트코인 엔진도 엔지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 또 다른 단계 고차원 단계의 확장성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우리가 동시에 보고 해결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엔지 말고 막 스푼넷이나 드라이브 체인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형도 몰라서. 아, 다 몰라 진짜. 아무도 몰라. 나도 아무도 몰라. 그래. 베트남인가요? 비트코인 엔지? 뭐라 그랬어요? 지혜디 형 씨. 엔지. 지우님, 알렉스 지우님. 경쟁서적이잖아요. 지우님도 나와서 책 서기 한번 하시죠.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네, 박지우님, 그 비즈니스 블록체인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윌리엄 모게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희은이 형이 비트코인 설계에 있어서 엔지를 찾아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비트코인 엔지는 새로운 프로토콜 이름이 있죠? 왜 엔지지 근데? 몰라. 뉴 제너레이션? 네. 그러니까 박지은님 말씀을 약간 빌리자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밍군실 약간 텐더민트도 코넬에서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관련돼서도 군시얼이 코넬 대학이 굉장히 조언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약간 BFT와 네, 그러니까 비잔티 BFT와 약간 비트코인의 그런 솔루션 그 사이죠. 그 사이 비슷해서 재밌는 솔루션 같아요. 너무 어렵다. 오, 윌리엄 무가야 한국 초대 추진해 볼 것 같아. 오, 윌리엄 무게어.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비트코인 not good. 네. 여러분 비즈니스 블록체인 많이 사주세요. 저 한번 구매했습니다. 좋은 책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를 하면서 네,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한 블록체인의 시은 형제 세균 네, 이 네 명의 블록체인 라운지 블록 21이었습니다. 오늘은 간혹 좀 다운되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하고 네, 기회가 29일날 미드업에서도 뵙고 다음 주에는 더더욱 재밌는 게스트분들과 지금 오늘도 감사했지만 네. 더 재밌는 게스트분들과 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연속이 이렇게 바이 바이 감사합니다.